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아웃도어용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상품 페이지에 있는 이 이미지만 보고 보통 구매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사용 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 화질로 보일 수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걸 구매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보이는 하이크 마이크로 P20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조금 먼 거리, 사냥을 하거나 수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제품들에 맞춰진 게 아웃도어용 제품이에요. 하이크 마이크로 LH25는 37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그래도 성능은 꽤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인데요. 외형을 보면 앞쪽 부분에 렌즈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는 포커스 링이 있고요. 위쪽에는 4개의 버튼이 있고 뒤쪽에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보면 USB-C 단자를 통해서 화면을 확장하거나 충전하거나 또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열화상 해상도는 384x288인데요. 비교적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다른 게 일반 제품에 비해서 배줌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줌으로 최대 8배줌까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도 줌이 있어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거 측정할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IP6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거나 뭐 어느 정도 뭐 물이 적거나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무게는 300g 정도 되고 최대 탐지 거리는 1180m입니다. 뷰파인더는 1280x96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괜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화면을 눈으로 직접 봐야 제대로 보이고 카메라를 찍으려니까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연결시켰는데요. 스마트폰에 T비전이라고 앱을 설치하고 핫스팟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죠. 이걸로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상도 찍을 수 있거든요. 길게 누르면 동상이 찍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화면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를 카메라에 붙여놓고 같은 시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야외를 한번 촬영해보고 있는데요. 저기 멀리 있는 건물 위에 지금 온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보이죠. 카메라를 볼 때는 꽤 먼 거리예요. 실제로 볼 때는 먼 거리인데 열화상 카메라는 배줌이 있기 때문에 좀 꽤 먼 거리에 있는 것도 가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카메라로 보니까 이 정도인데 실제로 카메라를 당긴다면은 약간 한 이런 느낌?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 위에 차가 지나가는 부분 위쪽에 보면은 차 바퀴에 지금 열이 좀 높은 부분 보이죠? 운행을 하다가 멈췄나 봐요. 그래서 저 부분도 보이고요. 지나가는 차도 한번 볼게요. 지나가는 차도 차 아래 부분 뜨거운 것과 차 바퀴 엔진 부분의 온도가 높은 부분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도 온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방금 막 운행한 차량과 운행을 좀 오래 한 차량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을 좀 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앞쪽 본닛 부분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좁게 보이긴 하는데요. 한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인데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무에 가렸다가 지금 보였다가 하는 부분들도 사람들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무가 많은 숲에서 촬영했을 때는 막 숨겨져 있는 것들도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런데 핸디 모니터로 보니까 잘 보이고요. 근데 너무 화창한 날씨에는 보니까 핸디 모니터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좀 흐린 부분에 흑백으로 나오는 부분에 약간 지금 포커스 가는 부분 있죠? 저 부분에 어떤 열이 나는 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있거나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튼 열이 있는 부분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앞쪽에 지금 새가 있잖아요.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면 여기 새. 새는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 새가 보이긴 합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라 이 정도. 열화상 카메라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보이고
근데 지금 수풀 사이에 숨어 있는 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풀 사이에 숨어 있는 새들도 가까당겨 보면은 보입니다. 네, 여기는 새들. 여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멀리에 차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차도 한번 찍어 볼게요. 저쪽에 차가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 지나가는 거, 차가 지나가는 거 이렇게 윤곽선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거리도 한번 볼게요. 저쪽도 지금 꽤 먼 거리인데 지금 숲을 사이에 동물 숨어 있는 게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눈으로는 보호색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열화산 카메라로는 지금 보여서 지금 십자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먼 거리도 한번 볼게요. 저쪽 멀리 저쪽도 뭔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저 다리가 꽤 멀거든요.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것 지금 얼핏 보일 정도로 꽤 먼 거리인데 저쪽도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열화산 카메라 지금 찍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저쪽에도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당기니까 보이긴 하는데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래도 열화산 카메라로 저게 다 찍힙니다. 열화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불러와 봤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찍은 새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새가 선명하게 보이고 새도 열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화산 카메라 해상도 낮은 걸로 찍어 보니까 새가 온도가 낮아서 실제로는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웃도어용으로 촬영하니까 해상도도 높고 선명하게 찍히고 열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새를 찍었던 그 사진인데요. 이 아래에도 새가 있고 여기 십자가 또 표시된 부분에도 새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 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확대도 가능한데요. 근데 디지털 줌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깨끗하게 확대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뭉개지면서 이렇게 확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뭐가 있었는지 직접 가까이 가지 않고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도어용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